그러면은 단간론파 시작을 해보죠. 제가 이 게임의 오프닝 컷신과 함께 프롤로그를 조금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게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죄송합니다, 이 시리즈는 국내에 이미 그 출시가 되어 있는, 특히나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전 얘기했던 것과 그럼 무슨 왜 괴리감이 있냐면은 PSP, 제가 알고 있기로는 PSP 버전으로 출시가 된 거고, 지금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스팀에 2월 18일 날 출시가 된 영문 또는 일본어만 지원을 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PC 버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예, 이런 제가 한국어 번역을 또는 패치를 누군가 가지고 있을까, 인터넷상에 지금 있을까 세심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예, 이 게임이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비록 PSP 비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으로는 한국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지만은 번역이 이루어져 있진 않고요. 그래서 영어로 진행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오케이, 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게임 플레이를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주위에 막 게임 리뷰어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 그 팟캐스트나 듣는 것들 들을 때 한두 차례 이제는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또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냥 실제로 오늘 들어가 보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할 거고, 게임 자체 시스템들은 그러니까 탐정 게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고 살인자가 있다고 하던가 뭐 그런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예, 사람들 간의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또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막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오케이, 전혀 이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가 보죠. 텍스트가 떴으니까. 아, 반갑습니다. 게이밍 찬날스쿠 유튜브님.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들어갈 게임은 마계 전기 디스가야. 국내에선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1입니다. PC로 어제 출시가 된, PC로 출시가 된 작품이고요. 다시 이제 출시가 된 거죠, PC로. 오케이. 여기 도시 중심가에서 또는 마을 중심가에서 거대한 고등학교의 탑들이 곳곳에 이제는 보이고 있다. 마치 학교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 보자. Hope's Peak 학교, 아카데미라고 하죠. 그 정도는.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여기로 가져오고 있다.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 여기에 와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인생은 이제 쫙 펴진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수백 년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곳은 매년 산업의 역군들을 만들어낸다. 우수한 일꾼들을 만들어낸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홉스피크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아주 적절하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저 진짜 문외한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직접 게임 플레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학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미 고등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너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여야 한다. 일반 학생은 여기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가 이제는 당신을 찍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최고의 학생들로 가득 찬 최고의 학교의 관문 앞에 이렇게 쓰니 점점점 그것은 나였다. 서 있는 것은 나였다.
Before we go any farther, I guess I should introduce myself. My name's Makoto.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음량, 게임 소리나 마이크 소리 너무 크거나 작다면은 저에게 알려주셨을 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수정을 해보려고 하겠고요. 영상 관련해서도 시청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지적해 주셨을 때 제가 그 능력껏 고쳐보겠습니다. 마코토 네기 방금 읽은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저를 소개하도록 하죠. 저의 이름은 마코토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일반적인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으로도 평범합니다. 학업 점수나 특별 능력이나 개성까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도 취미 생활이나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게 있긴 하지만 초능력자이거나 변종이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What? 이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인가? 나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또는 영화나 TV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순간에 가장 유명한 것들에 대해서 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세에 그냥 몸을 맡기는 사람 현명한 처세 평균들 중에서도 저는 완전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나는 everyday hero 영웅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everyday hero 좀 의미가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제 자신을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하지만은 얘기하면서 지적하고 딱 꼽짚고자 하는 요점이 있다면은 건호 너무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뭘까요? 튀는?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저를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평범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저는 여기 있습니다. 호프피크 아카데미의 관문 앞에서 내가 여기 앞에 서 있다는 게 여전히 믿겨지지 않네요.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아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압력이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저를 그냥 통째로 잡아삼킬 것 같네요.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느낀다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쨌거나 제가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제 저녁에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거 오케이 계속 같은 호프피크는 각 자기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만을 초대를 하는데 워낙 유명한 주제라서 온라인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이제는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게시판들을 몇 개 읽어봤는데 제가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울티밋이라고 하죠. 절대적인 학생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일반 고등학생들과는 다른.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지금 들어오는 한 학생은 울티밋 팝 센세이션. 오케이. 전 국가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팝 그룹으로서 유명한 팝 그룹으로서. 그녀는 고등학생인데 또 다른 사람으로는 울티밋 계속 갖다 붙이는 게 고등학생들에게 오케이 베이스볼 스타 야구 스타입니다. 그는 이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국가 고등학교 야구 대회 이런 거에서 이제 최고의 히트였고 타자 최고의 타자였고
프로팀들은 이미 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빠르게 쫙쫙 넘기면서 게임 플레이를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한 5분 걸린 걸 보면은 여러분의 게임 플레이 보여드리려면 한 30분 지나야 될 겁니다. 이런 속도라면은. 아, 그리고서 이제 또 울티밋 패셔니스타, 예, 패션을 이끄는 사람이 또 있죠. 오. 그녀는 수만 가지 패션 매거진에서 그 커버를 담당했었고, 그녀는 모든 고등학교 여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또 What? 울티밋 바이커 갱. 이거 빠르게 쫙 다 넘겼다 보니까 이상한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그냥 두루뭉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울티밋 바이커 갱 리더가 있죠. 무서운 것은 그는 일본에 있는 바이커 갱의 그냥 자동 리더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갱들은 이 녀석을 사랑하지요. 좋아하지요. 따라가지요. 거기다가 울티밋 무술 아티스트, 울티밋 팬픽 크리에이터, 창조자, 울티밋 도박자, 울티밋 수영 프로, 울티밋 프로그래머, 울티밋 클레어보이언트.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넘어가고요. 울티밋이 엄청 많다고. 예, 알겠습니다. 마코토 씨. 이거를 읽다 보니까는 제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들인데 저는 그냥 조그만 집에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자들 무리 속에 끼어든. 하지만 여전히 제 자신이 생각을 그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몇몇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상에 없는 거겠죠, 그냥. 이 많은 울티밋 학생들 사이에서 저만이 아무런 특출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뜨지 않는 이 세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저와 같이 그냥 평범한 학생일까요? 어떤 능력도 없는? 그 생각을 하니 조금은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자신의 성격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와 같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평범한 학생을 왜 이 최고의 고등학교가 뽑았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긴 했을 텐데 저에게 보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예, 들어가는 거를 허가한 편지만 보면은 초대를 한 편지만 보면은 이런 내용이었어. 한 평범한 학생을 우리 학교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로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당신이 선택되어서 와우. 경쟁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거 참. 그래서 이젠 당신이 울티밋 럭키, 이야, 최고의 행운 학생으로서 선정되었어요. 단순한 행운으로 제가 선정되었다는 걸 대놓고 이렇게 적고 있으니 솔직해지자면은 그들의 초대를 그냥 거절하는 게 나았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여기서 졸업을 한다면은 성공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은 이후 저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학교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제 자신을 길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느낌. 그렇지만은 언제까지나 관문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었죠. 제자리에 서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내 손 안에 든 초대 편지를 뭉클어뜨리며 그 편지 안에는 모든 그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은 메인 홀에 아침 8시까지 오라고. 아침 8시. 지금 아직도 그 아침 그 이름조차 학교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침 일찍 1시간 수업 전에 그 학교 가는 거 뭐였죠 그게?
그거 아직도 그거 없어진다 막 그런 얘기를 벌써 1, 2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제 학교까지 가는 게 8시가 아니라 9시로 야참 생각하지 말죠. 보자. 회의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있긴 하지만은 지금 그냥 들어가도록 하자. 맞아 맞아 난 할 수 있어. 나의 모든 의지를 끌어모아가지고 이거를 이미 100만 번 이상 한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메인홀을 향해 저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점점점 여기가 우리가 만나기로 한 곳이 맞나? 내가 처음으로 온 곳인가 보군. 저쪽에 아주 세련돼 보이는 시계가 구석에 보이는데 아침 7시 10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50분이나 남았네. 아무도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일찍 왔어. 회의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거는 좀 그렇고 학교를 좀 둘러보자. 어쩌면 나를 진정시킬지도 몰라. 나는 이제 여기 학생이야. 둘러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진 않겠지. 또 시간 그냥 흘러가게 만들 거고 최소한 쿨하게 좀 이제 행동을 해보려고 하자. 그런 생각으로 첫 발을 또 내딛었다. 호프픽 아카데미 안으로. 이 학교에서 새 학교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첫 발이었다. 최소한 나의 희망사항은 그랬다. 왓? 하지만은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나의 시야는 완전히 비틀려 버렸고 마치 이상한 허상이 녹아내리면서 뭉쳐버리면서 이상한 것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빙글빙글 섞이고 녹고 다시 빙글빙글. 그 다음 순간 모든 게 암흑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야 했다. 내가 호프픽 아카데미로 왔던 이유는 단순히 최고의 행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바로 내가 최고의 절망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게임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 스토리가 매우 뭐랄까요 어둡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약간 그 기저에 흐르는 맥락이. 예, 절망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프롤로그. 엥? 마우스 치우자. 마우스가 언제? What? 난 어디 있는 거지? 나무 책상 위에 쉬고 있던 머리를 들면서 깨어났다. 나의 온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지루한 수업에서 그냥 잠들어버리는 상황이 나에겐 평범한 것이지만 내가 여기서 왜 잠들어 있었던 거지? 이것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교실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 플레이가 시작이 되는데 반갑습니다. 호프피크 아카데미에 온 것을. 첫 번째로 기본 조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나스린 에임, A 버튼으로 조작, 상호작용, 프레스토. 그 물건을 이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LR 버튼을 통해서 R, 오케이. 교실을 한번 둘러보는 게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는 네, 화면이 안 보인다. 이렇게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Y 버튼을 누르면 이제는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내가 잠들었던 책상이 저기 보인다. 아직 침을 흘렸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네. 나중에 저걸 청소해야 되겠어. 책상 위에 있는 저게 뭐지? 이봐, 새 친구, 새 학생.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하려고 해. 오늘부로 이제부턴 이 학교가 너의 전체 세계가 될 거야. 오리엔테이션 가이드. 아주 싸구려 팸플릿으로 보이는데 누군가 손으로 적은 게 보이고 읽어주는구나. 오케이. 어째서 누군가 장난치는 걸까?
지금 감시 카메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위험하긴 해. 이상한 녀석들이 돌아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인 것 같아. 믿을 수가 없군. 벌써 8시라니. 내가 여기로 오기 전까지가 막 7시를 넘겼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다고? 그 다음에 L키를 통해서 뭐야 이거? 평범한 학교였다면 창문이 있어야 할 곳에 철로 되어 있는 무언판이, 철판이 볼트로 꼬여져 있는 게 보인다. 그리고 치면은 땅땅 확실히 철판이야. 단단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왜 창문 위에 철판이 있는 걸까? 오케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보자. 내 자신이 너무 긴장을 해서 메인홀에 그냥 쓰러져 버렸던 거야. 그 다음 누군가 여기로 나를 이끈 것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포프피크의 교실 아니라는 얘기지. 하지만 그게 사실일 때인데 이것은 더 많은 질문만 만들어낸다. 모든 게 너무 이상해. 저 철판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감옥인 것 같잖아. 아무것도 말이 안 돼. 메인홀을 향해 가야 되겠어. 이미 회의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거기 있을 거야. B 버튼을 통해서 그냥 당장 나갈 수 있고요. 이건 이미 철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는 조사를 해내간다는 게 게임 플레이에 나중에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전 TV야. 학교는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으니까 TV가 저기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는데 뭔가 이상해. 무엇일까? 뭐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이 장소를 나가시겠습니까? 영교시. 예, 아침에 하는 게. Jeez. 이 복도도 좀 이상해 보여. 매 순간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군. 메인홀을 향해서 가자고. 레프트를 좀 이렇게. Y 버튼을 통해서 맵을 킬 수가 있고요. 또 누르면 끌 수 있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절망 호텔. 하. 사람들이 하룻밤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 나는 메인홀을 향해 가야 돼. 조작키가 좀 이상한 게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서 완전한 그 시점 변환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지만, 잠깐만, 지금 그러고 보니까 왼쪽, 아니 오른쪽 하단에 지금 제가 가리고 있는 중요한 화면 같은 거는 없겠다. 지금으로서는 카메라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스트레이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왼쪽을 향해 이동하면서 오른쪽을 향해 보는 그런 반대 급부로 이동하는 게 1B 교실 방 단단히 잠겨 있다. 그래서 시점을 변환시킨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게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물론 게임패드라서 문제가 있는 걸지도. 1A 방 단단히 닫혀 있다. 영화관 문 아닌가 이거? 이 빨간색 문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군. 여기에 서 있자니 조금 아픈 느낌이 든다. 배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파진다? 아무쪼든. 에이비 룸. 오케이. 경찰 테이프가 보이네요. 학교 상점 현재 열려있지 않은 것 같다. 스마트폰 없나요? 이 시대가 좀 보자. 이게 뭐라 하지? nurse office. 보건실. 여기도 이제 접근할 수 금지인 것 같고요. 화장실. 다행히도 지금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자 화장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차피 잠겨 있다. 오케이. 여기에 왜 게이트가 있을까?
마지막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빠르게 넘겼을 때 안 봤던 것들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짐, 짐을 뭐라 하지? 운동장이 아니라 실내 운동장 손잡이가 없다. 나갑시다. 메인홀을 갔을 때쯤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기 있었다. Whoa, hey! Another new kid? Okay. Huh? Then you guys are all... 아, 지금 뭐 새로운 녀석이 또 있다고? 어? 그럼 너, 지금 주인공 목소리였군요. 목소리 평범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다고 하죠. 아, 너희들은 yeah. 다? We're all new here. 맞아, 우리도 여기에 새롭게 왔어. Today's supposed to be our first day of class. 오늘이 첫 수업이 돼야 되는데. So counting him, that makes 15. Seems like a good cut-off point, but I wonder if this is everyone. 저 녀석까지 포함하면 15명인데 적절한 딱 숫자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전부일지 궁금하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학생들이었다. 학교에서 선정이 되었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둘러볼 때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이제는 순간 인식을 하면서 내가 그냥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각각 그 애들로부터 오라가 이제 뻗어나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개성 만점. 예. 개성 만점이군요. 다들 어떻게 되고 잘 지내고 있나요? 저의 이름은 마코토 나기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뭔 일들이 몇 가지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저는 잠이 들었어요. 뭐 너도? 일들이 점점 호기심이 생기게 만들고 있네. 너무 이상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이것은 이상한 상황임을 나는 선포로 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솔직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잠시만. 우리가 지금 당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마코토, 너의 지저분함은 용납할 수 없어. 어수룩함이라 하죠. 회의가 8시에 시작한다는 걸 분명 넌 알고 있었을 거야. 정각에 첫날에 늦어버렸다니 이거는 믿을 수가 없. 믿을 수가 없어. 너를 당장 What? 당장 일러 바치겠어. 그리고 너의 이제는 처벌을 너는 What? 납득해야 돼. 너의 문제는 뭐야? 그가 원해서 늦었던 건 아니잖아.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어. That's right. 지금 이제 음성과 영어 전혀 똑같이 모두 진정해. 들어봐. 지금 다 같이 각자를 소개하면 둘러가면서 소개를 하는 건 어떨까? 뭐라고? The head이라고 하죠. 소개나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 큰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기 전에 각자 누구인지 알고 가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내 말은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좋은 지적이야. 그래, 좋아. 소개를 한다면은 이제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좋아 보여. 나는 여전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도 그런데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호프피크 아카데미 온라인 게시판에 모두를 이미 둘러봤었지만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 이제 알아볼 시간이야. 후,
일단 여기에 있는 다섯 명과 얘기를 해보자. 학생을 조준한 다음 A를 통해서 대화를 합시다. 각 대화는 전체 스토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꼭 신경 쓰세요. 일단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하자. 총이 부착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가 있어. What? 저게 진짜 총일 리는 없겠지? 그렇지? 홀리 카우! 이 거대한 철문은 무엇일까? 비밀 군사 비밀에나 있을 법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 전에 있었던 중앙 홀과 똑같은 곳이라면은 이런 철문은 없어야 되는데. 오케이, 저에게 I'm Kiyotaka Ishimaru. 가장 먼저 왔음에도 I believe in bold simplicity. Let's work together on our educational crusade. 오케이, 극단 울티밋부터가 극단. 어쩌면 평범, 최고의 평범 학생이라서 뽑힌 건가? 행운은 변명이고. 예, 키요타카 씨는 솔직한 단순함에 대해 믿고 있다. 우리 같이 교육적 크루세이드를 위해 일해보자. 하하, 오케이, 오케이. 울티밋 모럴 컴퍼스. 절대적인 뭐랄까 윤리 지침 가지고 있는 사람. 오케이, 이게 키요타카군요. According to 발상,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봤던 게시글에 따르면은 그는 유명한 사립 학교에 갔었고 매년 명예 학생 수상을 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명예 학생이다. 그는 또 그의 커뮤니티 공공 모 윤리회에서 일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그는 규칙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절대적 윤리 나침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어쨌거나 나를 이제 타카라고 부르면 돼요. 간단해서 좋군요. 너의 이름은 마코토라고 했었지? 그 좋은 이름이군. 강한 이름이군. 너의 부모님께 그런 훌륭한 이름을 지어준 것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이름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너는 헌신을 해야 돼. 인생이란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 그렇지? 그렇지? 이 녀석 조금 귀찮은데? Not that you'll remember my name anyway, but 나의 이름을 너가 기억하진 않을 것 같지만 나는 토코야. 오케이. 최고의 글 쓰는 녀석? 맞아. 그녀는 10살이었을 때 소설을 썼고 사람들 모두가 그에 대해 떠들면서 그녀의 글쓰기 인생을 출발시켰다. 그리고 2년 전에 그녀는 Soul Lingers the Ocean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사랑 이야기였고 마스터피스였다. 오케이. 너무나도 그 히트를 쳐가지고 너무 히트를 쳐서 모든 여인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남이 이제 모두가 그 낚시꾼들이 되었다. 그녀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글쓰기 상들을 탔고 그녀의 책들은 다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최고의 글쓰기 프로디지가 그냥 어린 나이에 능력 천재죠 그냥. 예, 글쓰기 천재로 알려졌다. 이렇게 어리면서 능력 있는 저자를 또 뭐라 부르겠나. 하지만 나는 그녀를 그냥 러비더비 타입, 뭔가 순둥이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에 대한 이, 그녀가 쓴 마스터피스가 로맨스에 대한 것이었고 게다가 아 그냥 뭔가 뭐지 사랑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야 그렇게 쳐다보는 거는 예의 바르지 않아. 나를 그만 쳐다봐. 마치 내가 이상한 더러운 괴물 생물인 것처럼. 더러운 생물? 아니야. 나는 그냥 생각을 너가 지금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방금 전 너는 이렇게 못생긴 여인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나도 웃기다고 생각을 했지. 아니야.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나에게 거짓말 하지 마. 사실인 거 알아. 지금 뭐 애들 다 이상할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사실인 거 알아.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나를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알아. 어쨌거나 난 정말 신경 쓰지 않아. 이미 익숙해졌어. 와우. 인피리티 그 뭐냐 열등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가지고 있다니. 이렇게 성공적인 저자가 어떨 것이었다라는 나의 생각이 완전히 틀려버렸네. 오케이 토코였고요. Hi, I'm Sayaka Maizono. I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you. 사야카 당신과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Yes, ultimate pop sensation. 그녀의 움직임들은 빠져들게 만든다. 그리고 이 편안한 향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라 할 수가 없군. 사야카. 그녀를 온라인 게시판에서 봤을 때 나는 솔직히 놀랐다. 지금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팝그룹에 있는데 그녀는 리드싱어이고 그래서 절대 팝 센세이션으로서 TV나 매거진에 등장하기 위한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녀가 이 학교로 오는 것에 놀라진 않았다. 그녀가 실제로 기억하진 않겠지만은 어쨌거나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든 간에 그녀는 진짜 아름답다. 마치 인형인 것처럼. 이렇게. 아, 지금 입 밖으로 된 거야? 나는 인형이 아니야. 살아있다고. What? 나를 들었어? 오케이 이 세계 그냥 초능력 오케이 와 나는 사이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읽는 거 뭐라 하죠? 그냥 사이킥입니다. 아 농담이에요. 오케이 농담이었군요. 그냥 사람을 잘 읽을 줄 아는 겁니다. 그냥 정말 날카롭군요. 헤이 뭐 맞아. 그럴 게 분명해. 확실해. 마코토, 너... Just hold on! Jeez, 너희들. 얼마나 대화하는 걸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거야. 미안, 너무 집중해버렸네.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에 그쳐야 돼. 치챗하면서 시간 끌지 마. 너가 맞아. 마코토 미안해. 나중에 얘기를 하자. 방금 전 대화 문구 보면은 마코토가 사야카를 어릴 때 알고 있었다. 일본 스토리에 많이 그 어릴 때 친구 막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치 사야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분명해 보였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시는 대화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대화를 하면 되지. 오케이 이거 지금 숨겨진 대화할 게 엄청 많이 남아 있으니까. 편지함 TV가 또 있네요. TV가 있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얘기 라라라. 밑에는 아무것도 없지. 오케이 리온
Yo, the name's Leon Kawada. What's up? Yo, Leon. Leon. 야구스타. 이제 울티밋 최고 이거 빼버려. 다 최고니까 다 최고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제 빼버리기로 하죠. 그 이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는 예 최고의 타자. 그리고 What? 내가 뭘? 아 너가 이제 최고의 타자라고 진짜? 어? 뭐가 문제야? 아니 그냥 좀 놀랐어. 최고의 야구 스타인 것을 감안하면은 점점점 뭐 너는 머리를 빡빡 민 어떤 녀석을 기대했던 거야? 머리 빡빡 민? 아니야 나는 그냥 좀 더 운동선수 같이 보이는 전통적인 야구 플레이어 형을 예상했었어. 아, 왜냐면은 너 사진이 있는 기사를 온라인에서 봤었는데 그렇게 생겼었잖아. 뭐라고? 내가 야구 플레이하는 걸 봤었어? 정말로? 나 그 사진 정말 싫어해. 이거는 쿨하지 않아. 이거는 정말 쿨하지 않아. 진짜로 나는 내가 부끄럽다고. 선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국가 챔피언십을 규정에 따라서 머리를 민 것 뿐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머리를 깎는 걸 거부해. 그리고 염색도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봐,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사실 나 야구 좋아하지도 않아. 와우, 오케이. 연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와우. 연습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이 녀석도 무슨 천재구만. 그리고 여기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제 야구를 완전히 그만둘 수 있어. 나만의 꿈이 있다고. 꿈? 미래를 위한? 나의 인생 길은 인생 길로는 오직 그러니까 음악이 들어가는 거야. 스타 품질의 오라가 느껴지지 않아? You know what I mean. 나는 싱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송라이터와 기타를 가진 사람만 있으면은 딱 맞는 거야. 내 꿈을 쫓고 있는 새로운 나의 버전은 최고로 쿨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야구 올스타로부터 이런 말들을 듣게 될 줄이야. 아직 게임의 핵심으로 가려면 멀었죠. 시간이 없죠. I am Hifumi Yamada. But if you want to call me by my nickname, the Alpha and the Omega. I don't mind. 오케이, 좀 게임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으니까 예, 좀 더 핵심만 번역을 하도록 하죠. 히프미, 히프미고 하지만 나의 닉네임으로 불러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신경 쓰지 않아. 팬픽 크리에이터. 와우, 오케이. 2D 아트에 대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2D 아트? 그 세계에서 나는 최고의 팬픽 생산 창조자로 알려져 있어. 팬 코믹 100만 부 이상을 팔았었다고. 이 전설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이벤트를 버무려 이벤트의 정신을 타락시켰다고. 얼마나 바보 같길래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좀 그렇군. 100만 부 이상을 팔았다는 건 분명 인상적이야. 그런 멍청이들의 대화는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반고흐와 같아. 나의 시간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나는 군인이야. 낮과 밤 팬픽에 대한 의미 없는 고정관념을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보자. 나의 작업을 관찰한다면은 나의 위대함을 당장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깊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어떤 의미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수긍을 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예, 이제 다른 곳에 있는 5명. 와우.
지금 각각 한 게임씩 한 시간씩 제가 들어갈까 했었는데 예, 지금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하는 게 오래 걸리고 있다 보니까 2단계에서 그냥 끝내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세이브를 이거 전에 어차피 했었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다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냥 이 사람들 울티밋 스위밍풀 개성은 보지 말고 그냥 You got it. Yeah. Okay.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인 것 같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Chi. 치히로. 프로그래머. Okay. 최소한 2시간은 필요한. 뭐 시간에 촉박하게 쫓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영역을 넘어간 다음에 뭔가 이제 게임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깊이 들어가려고는 하죠. Thank you.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왜 그녀의 팬들이 그녀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된다. 오케이.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요코 키르기. 절대 뭐뭐뭐. 온라인 게시판에서 그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게 나와 같은 학생일까? What? 뭔가 최고로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내가 왜 알려줘? 알려줄 필요 없어. 오케이. 더 이상 캐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스터리 캐릭터 합니다. 패셔니스타. 잡지에서 봤던 이미지와는 좀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at can we do? 포토샵을 한 거야. Totally. 오케이. 포토샵을 통해서 바꾼 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갱단 F 요.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는 물 밑바닥에서 깨어나게 될 거야. 바다 밑바닥. I am Sakura Ogami. 무술 최고의 무술가. 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되었다. 아, 누구는 그녀를 오거라고 부르는데. 오케이. 헤이. I see. 트레이닝 파트너로선 적합하지 않군. Name's Byakuya Togami. 뭔가 애니메이션을 예 봤을 때도 깊게 빠져들진 않았고 뭐 안 본 지도 지금 몇 년 되어서 잘은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뭔가 그 트로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고정관념으로 뚫뚫 뭉친 그 어떤 캐릭터 형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이제는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 한 명은 무술, 한 사람은 패션, 한 사람은 깽단 막 이런 게 그런 거를 지금 비꼬려고 한다? 막 그런 게 좀 있어. 비꼬는 건 아니더라도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뭐라고? 스페셜이? 어플루엔 뭐? Come on. 뭔가 비즈니스 관련된 거였나? 모르겠어요. I'm Yasuhiro Hagakure.
오케이, 이거 영어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설명을 통해서 너무 수분입니다. 사이킥 커뮤니티에서 슈퍼노바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오케이 와. 미래를 말을 하는 사람 예언가 Could it be for serious? Uh-huh. You know? Hmm. 예언가라. I do not think we have been introduced. I. 절대 도박가. 거짓말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 저 웃음을 보고 있자니 속임수로 가득 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소개는 다 끝났고 와우. 각각의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좋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친구 만들어 나갈 시간이 없어. 그건 사실이야. 마코토, 너가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다음 그냥 잠들었다고 얘기했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실이야. 뭐라고? 정말로? 메인홀로 들어가자 모두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일어났을 땐 학교에 이렇게 있었고 너에겐 무슨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 누군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의식을 잃게 만들다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좀 신경이 곤두섰다고.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야. 창문과 복도에 있는 창문들 너 교실과 복도에 있는 창문들 다 봤어? 유리가 아니라 철판이라니. 그건 또 왜 그럴 거야? 왜 그런 걸까? 그리고 내 소지품도 다 사라져버렸어. 휴대폰까지. 맞아. PDA를 어디서 볼 수 없었어. 그리고 중앙 홀을 보자면은 중앙 출구는 이 거대한 철 문으로 이제 막혀 있다고.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땐 이런 게 없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범죄 같은 거에 우리가 지금 끼어든 걸까? 꼬여버린 걸까? 아니면은 납치? 사실은 학교에 있지 않는 것일까? Hey, come on.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기운 차려. 이 모든 게 학교의 오리엔테이션 절차인 게 분명. 오케이, 너무 낙천적이군요. You know? 그런 게 분명해. 조금은 이거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게임에 대해서 들어본 얘기들 보면은 그래 이 모든 건 그냥 우리를 놀래키기 위해서 한 걸 거야. What the hell? 그런 걸 거라면 나 그냥 낮잠이나 좀 자야지. 어제 저녁 너무 늦게까지 잠을 안 잤어. 모두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되었다. 반가운 소리군요. 딴딴딴딴 testing, testing. Mic check 1, 2. This is a test of the school broadcast system. 학교의 방송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Can everyone hear me? 모두 들리고 있나요? Okay, what? 그러면 목소리는 마치 여기와 맞지 않는 걸 맞지 않았다. 너무 기운이 찬 노는 목소리로 아무런 신경 쓰이는 게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소리 깊숙한 곳에서 신경을 건드리는 뭔가 문제가 느껴졌다. 사고가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 웃는 것을 들은 것처럼. To all incoming students, I would like to begin the entrance ceremony at right now. 새롭게 온 학생들 모두에게 지금 환영 인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Gymnasium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실내 운동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방금 그건 뭐였지? 그렇다면은 난 가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다고. 환영 인사를 위해서 기운차게 만들려고 한 걸 거야. 이 모든 게 농담이었다니 정말 신께 감사. 이게 사실이었다면 너무 놀랐을 거야. 그러면 가보자고. 무엇이 계획되어 있을지 궁금해. 자려고 했었는데 이런. 왜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또 망쳤을까. 기다려, 나도 갈게. 거기서 보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나도 갈 거야. 모두를 거기 갔지만은 나는 그 얼어붙은 채 제자리에 머물렀다. 아까 전에도 있었던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또 들어왔는데 나만이 그랬던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맞지 않아. 맞아. 방금 전 연설은 이상했어. 하지만 여기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야. 게다가 너희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도 않아?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유일한 선택은 앞으로 가는 것뿐. 그녀의 말이 맞다. 긴장되는군. 선택이 없으니 가야 해. 오케이, 세이브. 이제부터 게임. 이제 진짜 프로. 와우, 남아있는 사람들과 대화 더 할 수 있어. 아, 당연히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면 대화를 했을 텐데 지금 네 스토리를 좀 더 그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저도 지금 보고 싶으니까 지금 이 방송에서 바로 그냥 가보도록 하죠. 아까 여기가 운동장이었죠. 헤이, 컴온. 이렇게 고생길이 환한 장소일 줄 몰랐어. 왜 다들 여기 없는 거지? 여기로 오면서 아무도 못 봤다고. 이거 정말 안 좋은데? 우리 그냥 놀래키려고 하는 걸 거야. 철판도 그렇고 분명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만이 최선이야. 내가 지금 겁먹거나 한 건 아니야. 끝내 버리자고. 이봐, 우리 부르는 녀석 어디 있어?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겠어? 뭔도 멈춰. 뛰지 마. 그럼 나도 가겠어. 나 혼자 여기 남겨두지 마. 좋아요. 이제부터 튜토리얼 액션을 가져봅시다. 와이버 게임을 알고 있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멀었군요. 그래도 비주얼 노블에 비해서는 그래 뭔가 하고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 대비 행동 수는. 감시 카메라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냥 가? 나갈 수 있어? 아, 이제 들어간 입구에 제가 섰던 거군요. 오케이. 실제로 환영 인사처럼 보여. 테디베어. I'm not a teddy bear. 테디베어가 아니야. I am Monokuma. 모노쿠마입니다. I am this school's headmaster. 제가 이 학교의 교장입니다. 교장 아니 헤드마스터. 프린시플이 교장 뭐 영문식인 아 영 영국식인가? 어쨌거나 이렇게 이상한 것은 처음 보는군요. 내 눈앞에 이런 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Nice to meet you all.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기찬 목소리와 어떤 걱정도 없는 듯한 태도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긴장감은 공포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테디베어가 말을 한다고? 진정해. 안에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테디베어가 아니라고 말을 했었죠. 모노쿠마이고 헤드마스터. 움직였어. 진정 좀 해. 누군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걸 거야. 나를 그냥 장난감으로 보다니 어찌 이렇게까지 상처를 입히다니. 나의 원격 조종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나사 있는 사람들도 복제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은 나사의 꿈을 파괴할 것 같은 말들 하게 만들지마. 도무지 그것을 베어 곰할 수 없어. 곰? 정말 불행하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은 벌써 포기하는 거야? 더 이상 베어 농담 없는 거야? 조용조용. 농담을 포기했군. 학교의 생활이 어떨지 이제부터 얘기해 보죠. 뭐지? 착각을 해서는 안 될 텐데 여러 학생들은 이 세계의 희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멋진 희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모두들 평화롭게 같이 살 거고 학교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살아갈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은 이 공동체 생활이 끝나는 일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학교 생활이 당신에게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자금이,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곧 평범한 생활용품들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게 걱정인 게 아니잖아.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100% 확신해도 돼.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외부 세상과 완전히 차단돼 있어. 이 벽 외부에 있는 더럽고 더러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차단되었다고? 그러면 학교를 뒤덮고 있는 철판들은 우리를 여기에 가두기 위한 것이었다고? 맞아. 얼마나 당신이 비명을 외치든 비명 지르든 도움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걸 다 인식하면서 그것만 인정한다면은 여기 안에서 어떤 걱정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봐,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정말 나쁜 농담이라고? 재밌지가 않아. 이게 거짓말이다 농담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냉소적인 당신들을 위해, 믿지 않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두가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옆 이웃을 의심하도록 배운 어린 날 때부터 자라났으니까 어쩌겠어. 내가 말한 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시간은 충분할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된다면은 내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겠지.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 좀 그렇군. 뭐가 다들 문제야? 너희들의 자유 의지로 너희들의 의지를 갖고 의지에 따라 호프피크 아카데미에 온 거 아니었어? 환영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떠나자고 또 결정을 한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언급하는 걸 잊어버렸군. 이 학교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정말로 Actually 헤드마스터로서 떠날 수 있는 자를 위한 특별 항 조항을 만들어냈어. 졸업 조항. Now then. 이 재밌는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지. 여기에 이제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평화로운 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들만이 What? 그 자들만이 학교를 떠날 수 있어? 그게 나의 학생들이여 졸업 조항입니다. What? 평화를 휘방하다니 무슨 의미야? Yes, yes. 이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면 살해? Yes, indeed. 찌르기, 목 조르기, bludgeoning, 피 범벅이로 만들기, 으깨버리기, 잘라버리기, 물에 잠가버리기, 불에 태워버리기 어떻게 하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떠나고 싶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됩니다. 그만큼이나 간단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당신들에게 맡기죠.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악의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가 보세요. 허리를 타고 소름이 돋았다. 떠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분명 그것들이 머리를 돌게 만들었을 거야. 인간이 그냥 물고기 잡는 것보단 훨씬 낫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야. 하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서 그 희망이 사례가 되고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걸 본다는 게 Extreme! 너무나도 즐거워. What the hell? Huh? What are you saying? 아,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Say what? Blabbering. Blabbering, blabbering. What do you mean blabbering? Stop blabbering on about blabbering on. Okay. 헛소리 한다 하고 그만해.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떠나게 해줘. 그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 잘 들어. 이 순간부터 이 학교는 너희들의 집이자 인생이자 세계야. 알았어? 그리고 너는 죽이고 싶은 만큼 죽여도 돼. 죽여. 연쇄살인을 해. 좋아.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할지 보자. 이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다니. 이제 장난은 그만두죠. I'm right, right? 이 모든 게 그냥 농담이지, 장난이지. Shit. 몬도가 모노쿠마 앞으로 가가지고 You're fucking dead. What's the matter? 이게 농담이라고? 너의 머리와 같이 You son of a bitch. F U 물론 이제는 약자로서가 아니라 뒤에 말을 자른 거겠죠. 몬도가 외치었을 때 순간 붐. 오케이. 뛰었다고 하네요. 모노쿠마를 향해 총알처럼 목표물을 향해 갔는데 Gotcha, you little piece of shit. I don't know if you're a toy or a stuffed animal or whatever the hell. 장난감이든 아니면은 인형이든 상관없어. I'm gonna rip you to fucking shreds. 조각조각 내주지. Violence against the headmaster is in violation of school regulations. 헤드마스터에 대한 폭력은 학교 규정에 대한 위반이야. Shut the fuck up. Let me out of here. I swear to Christ. 당장 날 떠나게 해줘. Hey, damn it. 뭐 더 이상 할 말 없어? Piece of shit. 더 이상 깜빡깜빡 그만해. Watch out. 조심해. 당장 그걸 없애 버리라고. 어?
던져버려! 빨리! 모노쿠마를 던졌다. 그러자마자 농담은 분명 아니었어. 방금 터져버렸다고. 화약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 폭발이 영화 같은 것이나 연관될 줄 알았는데 이건 실제잖아.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은 인형이 이제 파괴된 거잖아. 이봐, 인형이 아니야. 모노쿠마라고. 또 있다고. Damn you. 날 죽이려고 했었지. 물론 너가 학교 규정을 위반한 거였잖아. 이번에는 경고를 한 걸로 끝났지만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될 거야. 나 몹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엉덩이 때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무더기로 더 있다고? 학교 전체에 걸쳐서 모노쿠마들이 배치돼 있어. 그리고 모든 곳에 감시 카메라도 있다는 걸 잊지 마. 규칙을 위반하는 게 걸린다면은 방금 봤던 일 기억해야 될 거야. 다음 처벌에선 그렇게 용서할 기분이 안 날 거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방금은 처벌이 아니었어. 뭔가 잘못됐어. 디지털 핸드북. 최고의 기술,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절대 파괴되지 않고 모든 학교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철저하게 읽어보세요. 이 학교 규정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제는 끝내도록 하죠. 게임 자체가 초반 부분에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로 덮여있을 줄은 예상 못했었네요. 말했었지만은 어떤 학교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을 거야. 규칙들은 깐깐하지만은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해. 사회는 예를 들었을 때 사회는 법이 없이는 혼돈으로 가득 찰 거야. 바이바이. 오케이, 그냥 쭉쭉 넘어가죠. 이제 규칙들 읽어보고 싶고 순식간에 제가 바로 위반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어떻게 위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위반했을 때 뭔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요. 배틀로얄. 제가 유일하게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무언가는 배틀로얄밖에 없네요. 생각해보면 배틀로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워낙 이제는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고 평가하고 막 이런 거 간접적으로만 경험했고. 떠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 머리 깊숙이 다 이제 파고들면서 모두가 이제는 서로를 의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그 유명한 게임 이론이 있죠. 뭐였냐 그게. 죄수 게임이라고 하나 그냥? 뭔가 있는데 죄수 머시기. 네. 범죄자들끼리 신뢰를 했었으면은 서로 믿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다. 이런. 그렇지만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랬을 때는 뭔가 안 좋은 결과. 설명을 지금 정말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의 새로운 학교 인생이 시작되었다. 예이. 희망에 대한 학교가 아니었다. 이것은 절망에 대한 학교였다. 근데 외부 세계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애들이 그냥 학교에서 안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15명 지금 생존해 있는 학생? 하. What? D
DLC 구매하세요. 이런 건가? 누군가 당연히 막 신고하지 않나? 이게 지금 인트로 지금 다시 또 들어와지는 것 같고. 학생 문장 획득 save date. 뭐 저는 나중에 따로 천천히 또 해보려고 하겠지만은. Yes. Yeah. Chapter 1 생존하기 일상. 음흠. And hey. Hey. You hear me? This is fine. 이게 핸드북으로 넘어왔네요. 후. 핸드북 키자마자 내 이름이 보였다. 그리고 학교 규정 아이콘. 이거 다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읽을 수 있었을 때 확인한 다음에 또 이야기가 엄청 많이 진행될 것 같으면은 그냥 끝내도록 하죠. 학생들은 오로지 학교 안에 있어야 된다. 떠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시간의 활용이다. 저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 저녁에는 일부 지역들은 접근이 금지되고 조심을 해라. 기숙사를 제외한 곳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또는 교실에서 잠을 자는 것은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최소한의 절제만 가진 상황에서 당신은 자유롭게 아카데미를 돌아다닐 수 있다. 헤드마스터에 대한 폭력은 절대 금지고 감시 카메라에 대한 파괴도 그렇다. 동료 학생을 죽이는 누구든 간에 그는 검은 자가 될 거고 졸업이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는 이상 졸업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여야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게임의 목표가 내가 최종 생존자로 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이고 지금 15명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애초부터 가능한가? 아무도 안 죽이 서로 다 죽이게 만든다는 안 되죠. 홀수 짝수는 아무 상관이 없죠. 둘 중 한 명 막 이런 식이니까. 아니면 그냥 실제로 그냥 누군가 죽여서 졸업하는 게 최종 목표일려나? 뭐 여러 가지 엔딩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게임들이 항상 그렇듯 진 엔딩, 해피 엔딩, 배드 엔딩 막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학교 규정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다였네요. Stop fucking around. 누르고 있으면 계속 다 넘어가네요. 게임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알면 돼. 발견되지 않는 이상 중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 이제 토론을 할 거고요. 나중에 다 들어봐야죠. 한 명이라도 이제는 죽여도 된다라는 듯한 태도로 가지기 시작하면은 시작되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죠. 누군가 날 주먹질할 것 같지 않은데. 눈을 떴을 때는 기숙사로 온 것 같군요. 챕터 1 BGM. 이전까지 대화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네요. What? Transcript? Derek Austin이 있는 전화번호 엔터프라이즈. 누군가 한 말들을 다 기록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각각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변질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전에 누가 무슨 말 한 거를 막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막 이런 거 추궁이라도 하나? 그런 말이 왜 있지? 탐정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적절한 단어가 그냥 심리 게임. 네,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제가 개인 물건 114개. 와. 진실 총알. What? Review. 하, 증거와 증인들에 대해서 당신이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때 그 탐정 쪽으로 그 집중을 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 뭐냐? 탐정 게임 유명한 거 있죠. 아쉽게도 PC로 넘어온 적이 없는 역전 재판. 그런 식의 흐름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은 딱 그 찝었을 때 이봐 하면서 이런 거 있었잖아. 나가자. 아 지금은 둘러봐야 돼. 오케이 지금 그만하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프롤로그였고요. 프롤로그 이제 막 끝나면서 게임의 기초적인 부분들, 기초적인 설정을 여러분에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을 들어갈지 짐작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전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궁금하네요. 이거 빠져들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게임을 구매할 때부터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을 게임은 소개해드리는 상황이 거의 없는데 메뉴가 뭐였지? 이거였지? 그런데 예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아, 빠 예스. 저녁에 딱 한 시간씩 빼내가지고 게임 천천히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세이브할 필요는 없었다. 네, 새로운 게임 시작해야 되니까. 예, 단간론파. 챕터 셀렉트가 새롭게 생겼다. 엑스트라는 뭘까나? 이벤트 갤러리. 헤이. 근데 뭔가 아케이드 코인 같은 게 있어 보이네? 뭐지? 길다. 아트워크 얻은 거 없나 보니. 사운드. 학교 스토어는 아직 이용할 수 없고. 오케이. 예. 단간 론파 또는 단가 론파. 물론 이제 부제 해피 트리거 뭐시겠냐. 해피 나가면은 트리거 해피 해빅.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더 플레이를 할 텐데 예 스토리가 너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계속 그 메시지 읽어드리는 걸로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특별한 탐정 역할이나 이런 거 하는 시간은 가지지 못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시간 반 뭐 그렇게 길게 넘어가진 않았는데 지나갔으니까 10분 동안 쉬는 시간 5분으로 할까? 오늘 평상시보다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시간 가질 거라서 다음 작품도 이와 같이 이제 스토리 진행되는 거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게임 플레이를 할 거라서 근데 제가 좀 더 플레이를 한 게임이다 보니까는 알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액션이 있어요. 좀 더 게임 플레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말만 번역하면서 지나가진 않을 거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부분이 예 그러면은 10분간 휴식 후에 두 번째 작품 아키바스 스트립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